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빚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아닐까. 국제 MST 편지 쓰기 캠페인 Right for Rights. Right for Rights.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야기를 좀 상상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최근에 냈던 그 섬에서 섬으로 앨범도 그랬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상상력을 많이 요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로 이야기가 있는 곳에 음악을 붙이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힘을 드릴 수 있는 노래가 제 생각에는 새날이라는 노래 같아요. 2017년도에 역적이라는 드라마의 OST로 쓰였었고, 그 드라마 내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주로 삽입이 되었던 노래인데, 후렴 가사가 새날이 오리라라는 가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관심이 많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대한 단어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니까 살아가면서 필요한 권리를 찾아준다는 거는 생각을 그렇게 길게 해보지 않아도 중요한 게 아닌가 해요. 네, 그럼요. 편지 쓰기가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저처럼 악필이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룽 선생님의 사연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 좀 많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한국 속담 중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하나라고 해서 결코 작은 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그 목소리들이 모인다면 힘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제 업이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곡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응원 내지는 힘을 드리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뭐 창작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룽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분들께 어떤 빚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이고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래서 사실은 힘내세요라는 말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국제 MST 편지 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 편지를 쓰세요. 변화를 만드세요.